지난 9월 21일 오후 7시에 한양대학교 HIT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이른바 전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인원은 총 378명으로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단과대회장단, 학과회장단 및 각 학년대표 등의 대의원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올해 진행됐던 제1차와 제2차 임시전학대회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반면 이번 제3차 전학대회는 첫 대면으로 실시돼 화제가 됐습니다. 오후 7시에 시작한 회의는 여러 중요 발의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안건은 7월부터 수정과 검토를 계속해온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측 제10차 전부개정안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두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의원 규모 축소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의원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소형과의 경우 학년 대표를 배제하고 학과 정학생회장 한 명만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형과의 경우에는 부학생회장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됐던 것은 개표요건 폐지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 50%를 넘어야 개표를 실시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고 단선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한 후보가 경선의 경우 단순 다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현재 4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사실 모든 학생하고 대의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도 어렵고 한 번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고려해야 될 재반사항이나 발생하는 다양한 뭐 행정적인 비용,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의를 오래 진행을 하기가 어렵고 결국 이 전학대회라는 것은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토론하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그럴 만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좀 총학생회에서는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개표요건 폐지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개표율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학우분들께서 해당 어떤 특정 선본에 지지를 희망하시면은 찬성표를 던지시는 거가 방법일 거고 반대 의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대표를 내시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국 찬성을 하시는 분과 반대를 하시는 분에 대한 그 경우의 수 자체가 동등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반대하는 학우분들로 하여금 투표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투표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제고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적합한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회순이나 아니면은 서기록 검토의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의혹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순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학대 진행 순서에 따라서 회순조차도 대의원분들 사전에 심의를 받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뒷부분을 배치했다라기보다는 2차 전학대에도 일부 세계측 재개정안을 뒷부분에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냥 그때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총학생회에서는 일단 이번 전부 개정안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총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했다라기보다는 중운이 산하 TF로서 독립적인 기구에서 발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학생회가 이것을 어떻게든 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 전부 개정안이 설령 부결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준비를 할 것까지도 이미 염두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총학생회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들이 오히려 더 유념하고 좀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으로 생각이 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는 학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의원 규모 축소가 진행되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며 매주 시행하고 있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개표요건을 폐지하면 후보자 선출에만 의의를 두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총학생회 측 개정안에 관련된 안건이 마지막 순서에 배치가 됐었는데 이게 꼭 이런 순서로 진행됐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전학대에 참석했을 때 다른 임원들이 12시가 되어갈 때쯤 몇 명 나가는 걸 봤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막차 때문에 가야 된다고 먼저 가셨기도 했고요. 개정안은 회의 순서가 마지막이라서 질의 시간이 회의 시간을 미루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제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때 개정안 항목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투표를 받으려고 하니까 한 번에 의견을 통합해서 내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투표율 제고와 개표율권 폐지의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해당 선본에 대한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해 개표율권 폐지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당위성을 가진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개정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는 회의인 만큼 성숙하고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UBS 김주원입니다. HUBS